머릿속에 위암에 걔가 원인이잖아요. 걔가 원인이잖아요. 빙글빙글. 자, 머릿속에 딱 담아 놓으셨어요? 자, 갑니다. 위암에 그 위험인자 갑니다. 당첨되셨어요. 위궤양 그다음 헬리코박터. 네, 그다음 두 개만 두개 건져주세요. 두 개만 하셨어. 그다음에 탕상피화생 그다음에 위축성 맞아요. 좋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장암의 위험인자 세 가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머릿속 기억해 두셔요. 위험인자는 여러분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위험자 갑니다. 저는 항상 요 앞에 있는 분들은 당첨. 네? 당첨. 대장암의 위험인자 세 가지. 대장암. 가수 있어, 가수. 대장암 위험인자 세 가지. 가수 있어, 가수. 윤땡신 가수. 안 들으셨어. 뭐세 가지. 선적성 염증. 네. 네. 혈변 쫙쫙 보는 거. 도와주세요. 대장성 비염. 오케이. 네, 됐습니다. 위험인자가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거고, 위하고 대장은 거의 내시경을 인해서 조직검사 하는 게 제일 정확한 진단 기준이에요. 자, 갑상선암은 별로 할거 없습니다. 착한하고 거북이암이라고 표현되는 건데, 갑상선은 여러분들 여기가 우리 몸의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화력발전소. 우리 몸에 있는 대사를 막 해주는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신기하게 저희 병원에는 갑상선 클리닉이 있지만 굉장히 갑상선암이 많아요. 근데 갑상선암인데 거의 수술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다할 정도로 저희 원장님도 갑상선암, 저희 옆에 있는 직원도 갑상선암, 그리고 옆에 직원도 갑상선암, 이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착한 암이 갑상선인데, 갑상선에서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우리 몸의 발전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포대사 물질이 나온다. 그 정도로만. 자, 분류를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갑상선암은 간단하게 할 거예요. 유두암은 말 그대로 유두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꼭지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그 젖꼭지처럼 이렇게 생긴 유두암인데,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요거는 이제 갑상선암은 그렇게 제가 자세하게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잠깐. 혈관이, 갑상선에는 혈관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혈관이 흐르고,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유두, 말 그대로 이렇게 유두처럼 생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유두암, 굉장히 유두암은 예후가 좋은 암, 여기 겉부분에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렇게 여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근데 여포는 주머니란 뜻이에요. 주머니 안쪽에 생긴 거를 여포암, 간단하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혈관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자, 간단하게 유두암하고, 유두암은 거의 8, 90%예요. 거의 다가. 그래서 착한 암이라고 표현되는데, 갑상선 암 중에 여포암입니다. 그러면 예후는 안 좋아요. 갑상선 암 중에 90%가 유두암이긴 하는데, 여포, 그 주머니에 생긴 암이다. 그럴 경우는 좀 예후고 안 좋다. 자, 가장 예후가 좋으며 갑상선 암 중에 가장 흔하다. 그 정도. 여포암은, 여포라고 하는 말은 주머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여포라는 말을 가끔씩 써요. 여포, 뭐 남포자가 주머니 그런 뜻이거든요. 갑상선에 혈관벽을 침범하는, 혈관벽을 침범하게, 혈관을 침범하니까 전이가 이루어지는 그런 암이 여포암이에요. 간단하게 갑상선암은 좀할 거고요. 이번에 원인 보도록 할게요. 원인도 거의 없어요. 유전이다, 방사선 노출이다. 우리 직원이나 원장이 방사선 노출 별로 안 했는데도 이렇게 생기는데 원인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원인이 요드랑 관련이 있다, 뭐그 정도예요. 증상은
통증이라고 쉰 목소리가 날 정도면 거의 뭐 쉰 목소리가 날 정도면 성대를 눌렀기 때문에 너무 커져 있는 상태고요. 연하 곤란 정도, 음식을 삼키지 못할 정도면 암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까지 와가지고 발견되는 거의 없어요. 그냥 정기검진 왔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진단은 간단하게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조직검사를 해야 확진이 되고요. CT, 뭐 갑상선 기능검사 해서 진단됩니다. 갑상선암은 이 정도로 할 거고요. 근데 법정 감염병도 사군이 나왔어요. 우리가 시험이 그 3군에 대한 게 16년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3군은 제가 하진 않을 거예요. 그 법정 감염병을 요즘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한번 3군이 나왔기 때문에 1군, 2군, 3군 빼버리고 4군, 5군 한 짚어드리도록 하도록 할게요. 법정 감염병에서 그전에는 법정 전염병이란 말을 사용했는데 전염병이란 말 자체가 너무나도 이상해. 그래서 이제 감염병이라고, 성병도 말이 바뀌었죠. 성, 매개형, 매개병으로, 매개성 병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의의 좀 살짝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회적 파급력이 큰 감염병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얘는 1군이야, 1등이야 라는 뜻이에요. 1등이니까 굉장히 파급효과가 세겠죠. 이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자 보시면 1군 감염병에서 보시면 1군 감염병은 하나하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형 간염, 자, 세균성, 자, 쫙 읽어, 적어볼게요. 부스, 장, 5에요, 5, 1, 5, 7. 에이라는 새가 콜라를 마셨어요. 에이라는 새가 콜라를 마셨대요. 콜라를 새가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이라는 새가 사이다도 아니고, 사이다 먹으면 괜찮은데. 콜라를 마시고 장, 파, 혈이 돼버렸어요. A라는, B라, B가, B가 아니야. B도 아니야. A라는 새가 콜라를 마시고 장파열이 돼버렸어요. 이 여섯 가지 종류를 우리가 1군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A형 간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A형 간염은 굉장히 첫 번째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B형 간염, C형 간염 있으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C형 간염까지. 우리 재작년인가? 3년 전에 이 C형 간염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이게 A, B, C, D, E, F 쫙쫙 다 있어요. 간염이라고 하는 거는 A형이 먼저 발견됐어요. 그 다음 B형이 발견됐어요. 그 다음 C. 그 다음에 발견된 순서대로 순위를 정한 거예요. A, B, C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A, B, C, D, E, F는 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C형은 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해외여행이 굉장히 파급이 많이 되면서 거기서 그냥 전염해서 온 케이스. C형 간염이고,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B형 간염이 시험 문제 나왔었죠. 간암, 간암의 위험인자가 B형 간염이다 해가지고 나왔었기 때문에, A형 간염은 우리가 수인성이라고 해요. 수인성에서 물이 원인입니다. 10살 이전에 저는 A형 간염이 면역이 됐을 거예요. 10살 이전에 A형 간염에 노출이 됐을 경우는 자연스럽게 그냥 감기처럼 앓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화장실이 저 수세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푸세식에서 신문지를 이렇게, 신문지로 이렇게 했어요. 신문지를 해가지고 신문지로 닦거나 집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손에 그 분변이 묻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손도 안 닦고 음식 먹고. 이런 과정에서 A형 간염이 10살 이전에 자연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그냥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서 항체가 생긴 케이스가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A형 간염 면역이 있고, 지금 젊으신 분들은 A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없어요. 술잔 돌려 마시는 거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침에 의해서 그 침이라든가 아니면 분변 이런 걸로 분변 소변 이런 걸로 오염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A형 간염인데 갑자기 걸리게 되면은 요거는 간 기능 수치가 팍 튀어요. 800, 900, 1000으로 뛰어요. 그래서 황달 다 생겨버리고 입원을 해서 나오면 깨끗하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게 A형 간염인데 이거는 그 술잔 돌려 먹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걸려버려요. 그래서 도미노처럼 쫙 걸려버려요. 그래서 1군으로 명명이 된 거고요. 예, 세균성 이질은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손 악수만 해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전염력이 강한 거고 콜레라는 설사 물론 설사합니다. 둘 개. 이거는 설사하는데 세균성 이질은 혈변을 봐요. 혈변이고 얘는 혈변은 안 보고 설사를 하지만 점액성 그냥 변을 보는 게 설사 똑같이 설사. 장티푸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질부사라고 하는 거. 그 옛날에 쥐가 많았어요. 쥐가. 근데 요즘에는 고양이 덕분에 야옹이 덕분에 쥐가 사라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고양이. 저는 귀신보다 쥐가 무섭거든요. 그 장티푸스의 원인이 쥐의 꼬리. 꼬리에 그 꼬리를 살랑살랑하게 흔들리고 다니거든요. 살살살살. 그러면서 부엌에 가서 음식을 갖다가 꼬리로 이렇게 꼬리 밑에는 꼬리 그 옆에는 항문이 있죠. 분변이 있어요. 쥐의 분변 안에 살고 있는 대장균이 살모넬라거든요. 이 살모넬라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요즘에는 좀 많진 않고 그리고 회라든가 음식점 만들다가 화장실 갔다가 손 안 씻고 음식 만들었을 때 장티푸스 쫙 걸리는 거 장질부사라고 하는 거 요거 파라티푸스의 사촌 예 사촌이고 요거 작년에 문제가 됐었죠. 요게 그 햄버거병 얘가 일명 햄버거병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스테이크는 그냥 다 바짝 안 익혀서 먹어요. 그건 괜찮다는 거죠. 뭐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햄버거는 갈았어요. 갈아있죠. 아주 갈았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 그 안에 그 O157, O에 O, ABCD, O157이라는 균이 들어갔을 때 햄버거를 바짝 익히지 않았어요. 그 안에 생고기가 남아있을 때 그거를 어린아이가 먹었던 거죠. 작년에. 그래서 그 애는 어땠을까요? 걔는 신장 기능이 망가져버렸어요.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여기 이제 설사도 하고 장출혈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 합병증이 뭐냐면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O157이라고 하는 경우는 햄버거병이라고 명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군 감염병은 A라는 새가 콜라를 마시고 장이 파열돼 버렸어요. 6종입니다. 그래서 6종이라서 1군 감염병은 저희가 중요하게 다뤄지고는 있어요. 저희 간호 쪽이나 의학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 3군이 법정 감염병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큰 글씨로 쫙 적어드렸고 주로 마시는 물. 그래서 우리가 수인성 물이 원인이다. 그래서 수인성이에요. 한번 발생할 경우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도미노처럼 쫙. 같이 술잔 돌려 먹었어.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10명의 친구가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A형 간염에 다 걸리는 거예요.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이 햄버거병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6가지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초등학생 그 어린아이는 합병증으로 심장 기능이 망가져서 신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그런 케이스예요. 이것 때문에. 햄버거 먹고 뭐 맥도날드인가 어딘가 먹었다는데 상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2군 감염병은 여러분 이건 예방접종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걸 2군으로 탁 쳐버렸어요. 예방접종 할 수 있는 거 볼까요?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을 우리가 병원에서는 디피트라고 표현해요. 디피트. 나 뭐 안 맞았는데요. 어릴 때 맞았어요. 아기 때.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이라는 혼합 백신을 우리가 영아 때 여러분들 다 맞았습니다. 디피티. 그리고 이제는 나이 들어서 녹슨못에 찔렸을 때, 아 큰일 났다. 그리고 이거 주사 맞으러 가잖아요.
파상풍.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어른이 됐을 때는 DT라고 해서 피 빼고 DT 뭐 티는 티만 없어요. 그냥 혼합 백신이라 이렇게 DT 맞으러 가요. 이게 녹슨 못에 찔렸을 때 파상풍이라고 하는 신경 마비로 죽어버리는 그런 그 전에 옛날에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어떤 범인이 그 의자에 녹슨 못에 찔려가지고 신경 마비돼서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파상풍이거든요. 예방 접종 관리가 되고 여러분들 맞으셨습니다. 다 어릴 때 맞았고 그리고 군대 갔을 때 군대 가면 또 놔주고 국가에서 공짜로 놔주고 이게 바로 이게 파상풍입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은 우리가 이제 MMR이라고 해요. 뭐 이거 아 모르셔도 돼요. MMR 혼합 백신 있어요. 혼합 백신 어릴 때 맞았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다 맞았습니다. 근데 폴리오라고 소아마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비형 간염 지금은 의무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맞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인이 돼가지고 좀 안 맞으신 분도 계시긴 하는데 비형 간염도 예방 접종으로 관리가 되는 국가에서 관리가 되는 그런 감염병이고요. 일본 뇌염, 수두, 폐렴균, 비형, 뇌수막염 전부 다 예방 접종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군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접종으로 관리가 되는 것만 묶어놓은 거예요. 자, 3군 넘어갈게요. 3군 여러분들 뭐 한번 10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건너뛰고요. 4번에 4군 감염병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간단하게 하도록 할 거예요.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거나 국내 유입이 자 동그라미 해보세요. 우려 생길 수도 있어. 노파심 우려가 있는 것만 골라놓은 거거든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려가 돼. 그런 게 어떤 걸까 볼게요. 빠른 시일 내에 방역 대책을 이루어진데 패스트. 이게 그 10년 전에는 패스트가 1군이었어요. 10년 전에는 이게 패스트가 우리가 흑사병이라고 하는 거 유럽에서 쥐떼가 몰아갔는데 그 마을이 전부가 다 죽었다. 이게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거는 쥐벼루. 근데 이게 7, 8년 전에 1군이었어요. 1군이었는데 이제 지금 사고로 딱 떨어져 버렸죠. 7년 전에 떡 떨어지고 A가 딱 들어간 거예요. A형 간염이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이게 패스트 황열 땡기열 물출구지 이거는 모기에 의한 거예요. 황열 땡기열은 모기예요.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없어졌죠. 천연두 곰보 생기는 거 그거예요. 보툴리눔 독소증이라고 해서 요거는 보톡스 아시죠? 보톡스 여기 맞으면 주름이 없어져버리는 저도 맞았는데 정말 주름이 제가 표정 주름이 좀 있어서 이게 주름 있잖아요. 이게 보톡스를 맞으면은 독이 얼마나 독한지 얘가 신경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보툴리눔을 이렇게 흡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름이 안 생깁니다. 이 보툴리눔을 이 근데 3개월 가더라고요. 3개월 만에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게 보툴리눔이 혐기성 균이에요. 아이고 혐기성 나중에 아 혐오해 나는 기체를 혐오해 기체가 없는 공간에 생기는 거 호기성은 나 기체가 호호호호 좋아 그래서 호기성 균은 좀 착한하고요. 혐기성은 기체를 혐오해 그거 소세지 통조림 이런 데 들어있어요 보툴리눔.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에 그 찜질방에서 두 모녀가 소시지를 사이좋게 갈라먹다가 이 보툴리눔에 걸렸어요. 그래서 119에 실려갔던 얘가 있어요. 이것도 우려는 있어요. 우리가 소시지라든가 그 통조림을 먹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 사스! 지나갔죠. 신종 인플루엔자는 여러분들이 독감 예방 접종 하시잖아요. 매년 하잖아요. 3가가 있고 4가가 있잖아요. 보통 3가는 무료 접종을 해주는 노인 어르신 독감이라고 하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돈 주고 맞는 건 4가. 4가 안에 이 신종 인플루엔자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4군 넘어가고요. 그냥 5군은 여러분 기생충. 요즘에 거의 없잖아요. 회충. 현충, 요충, 간흡충 뭐 등등인데 이거 하나하나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감염병은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감염병에서 나왔기 때문에 1군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그다음 6번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관상동맥 질환은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관상동맥 질환을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의 여러분들 주먹을 한번 심심한데 접으실래요? 주먹을? 심심한데 접으실래요? 주먹을 쳐주다. 자, 심장의 모양입니다, 이게. 자, 심장의 모양인데 크기는 두 개를 합쳤어. 이게 심장의 크기예요. 심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측에 있어요. 우측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제 그 전위증이라고 해서 간도 거꾸로 다 거꾸로, 맹장도 거꾸로 다 거꾸로 있는 사람들 간혹가다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정상인 걸로 보이기 때문에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니까는 여기 꼭대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해서 두 개 정도 뭉쳐놓은 정도의 크기고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아플 때는 여기가 하면 안 되죠. 여기 좌측이고 그 심폐소생술도 좌측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좌측에 우측에서 하게 되면 저 잘못 배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정도고 자, 심장은 심장에 대한 게 나왔었죠. 한번 나왔어요. 그 심근경증에 대해서 나왔고 그거 말고 관상동맥 질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급사 또 119에 실려왔을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자세하게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심장에 대한 거를 조금은 아셔야 돼서 심장은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동그랗게 그리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어요. 자, 말라야 돼. 자, 이게 동그랗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어휴 네 개의 방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방실 방실 아유 웃고 있네요. 얘가 방실 방실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우심방이에요. 우심실이에요. 좌심방이에요. 좌심실. 심장에서 엔진의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 여기가 좌심실이에요.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껍습니다. 다른 데보다 두껍고요. 고혈압 환자들은 더 두꺼워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 심장이 이렇게 두꺼워서 심비대 이렇게 나와요. 뭐 심장이 커져 심장이 부었다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고혈압에 의해서 압력이 세니까 여러분들 운동 막 열심히 하면 알통이 100이잖아요. 100이듯이 심장이 저 근육이 배어 있는 거예요.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무실 때 쥐 나죠. 쥐 여자분들 나죠. 운동하고 나서 쥐 나죠. 남자분들. 쥐가 왜 날까요? 근데 왜 종아리만 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종아리는 살이 아닙니다. 뭘까요? 종아리는 근육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쥐가 잘 나는 거예요. 그 쥐가 나는 그 느낌 그대로 심장을 갖고 와볼까요? 심장은 내장근이지만 유일하게 근육 덩어리로 되어 있는 횡문근, 횡문근이에요. 심장은 지방이 아닌 근육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다리에 쥐 났을 때 소리가 나 아파 하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러죠. 심근경색이 나오면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리에 쥐 난 것 그대로 어떨까요? 말을 못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장의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썩어버리는 게 심근경색이라고 표현이 되는 건데 심장에서 보시면 여기서 좌심실에서 출발을 합니다. 심장은 탁 탁 튀어나와요. 아유 움직임이 커요. 그래서 움직일 통 해서 우리가 동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맥이에요. 천천히 아주 그냥 정처 없이 다 끝까지 발꼬락까지 피를 전달하고 정처 없이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나요? 정처 없이 들어가요. 힘이 없어. 근데 여기 들어가. 그래서 정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심장에게 순환입니다. 순환이에요. 자, 요건데 여기에서 심장은 모든 장기를 먹여 살기 바빠요. 펌프 작용을 하면서 착 축 축. 근데 나도 먹고 살아야죠.
심장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심장도. 그래서 심장은 이렇게 세 가닥. 하나는 뒤로 넘어가져 있어요. 제가 보기 좋으라고 그냥 앞에다 세 개 그린 것 뿐이에요. 세 개. 근데 아무리 봐도 나는 얘가 왕관처럼 보이진 않아요. 임금님 왕관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임금님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동맥 이름을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이 동맥을. 근데 나는 그 영국의 왕관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 중에 한 개라도 막혔을 때 여기가 막혔어요. S모 회장님이 집에서 소화불량을 일으켰어요. 소화가 안 돼서 아침에 그냥 소화약, 소화불량 약을 드셨대요. 근데 그냥 오후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119 타고 그 S모 병원으로 갔죠. 가서 살려내셨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이쪽이, 근데 도착했을 때는 마비 상태셨어요. 근데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냈지만 여기가 막혀서 이 부분은 막혔죠. 이 부분은 괴사가 된 거죠. 괴사가. 그러니까 이쪽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기능은 지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관상동맥에서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이거는 아실 것 같아요. 자, 심장에 관상동맥이 협착되어 있어요. 좁아져 있어요. 근데 살아다녀요. 아, 별로 그냥 뭐 일상생활은 상관없어요. 어휴, 잘하시는데요? 심증이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협심증이세요. 근데 일상생활 하면서 약을, 응급약을 갖고 다니면서 드시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자, 협심증이, 그 다음에 관상동맥 질환에 중요한 게 심근. 심근.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내장근이, 내장근은 다 평활근이에요. 내장근은 다 평평한 평활근이거든요. 흐물흐물한 평활근인데, 유일하게 심장은 내장근이지만 우리가 골격근, 횡문근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 심장근육이에요. 심근경색이라고. 자, 요거 설명드리고 제가 요거 해드릴게요. 이게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요게. 그러면 제가 혈관을 보도록 할게요. 요거 설명하고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혈관인데 얘가 아유 이렇게 뭐가 쌓이고 있어요. 얘가 쌓이고 있네요. 부분적으로 쌓이는 건 우리가 이제는 얘가 죽, 아 진짜 죽이 들어 있어요. 죽이 본죽같이 죽이 들어 있어요. 죽상경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맥경화랑 죽상경화랑 차이점은 뭐느냐? 동맥경화는 좀 골고루 좁아져 있는 걸 동맥경화라고 하고, 죽상경화는 어느 한쪽 부분이 막혀져 있는 걸 죽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정말 죽이 있어요. 무슨 죽일까요? 콜레스테롤 죽, 중성지방 죽, 이렇게 말랑말랑한 애가 들어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점점 서서히 막히게 되면 괜찮아요. 서서히 막히게 되면 협심증 점점 막히겠죠? 막히게 되면 나 막히는 느낌을 알아요. 조였다가 이렇게 하다 그런데 얘가 갑자기 터져. 죽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막 흙탕물 다 묻어버리죠. 죽이 터져. 터지면 얘가 또 혈액이 막 쌓이네. 혈액이 들러붙게 되죠. 그러면 혈액을 들러붙는 걸 혈전, 우리가 다른 말로 피떡이라고 해요. 그 피떡이 돌아다니면서 뇌를 막았어요. 뇌경색. 심장 관상동맥을 막았어요. 그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성으로 오는 거는 죽이 터졌을 때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 서서히 오는 심근경색증은 서서히 내가 지금 니트로글리세린 먹어도 계속 먹어도 안 이상하네. 먹으면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 느낌으로 혀 밑에 이렇게 녹여 먹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오게티 했다가 먹었어요.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오게티 먹는 거 아닌데 그거.
니트로글리세린은 설하로 먹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나쁜 놈이 나타났어. 그래갖고 이 놈의 새끼 그리고 발로 찼어. 그래갖고 못 먹었네요. 니트로글리세린을. 그래갖고 쓰러져 죽어버렸어. 그러면 심근경색. 그래서 이거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거 유명하거든요. 그거를 혀 밑에 녹여서 이렇게 혀 밑은 왜요? 모세혈관이 많아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뭐가 있어? 위에는 뭐가 있어? 위산이 있어서 흡수가 안 돼. 위산이, 예. 위산 때문에 흡수가 안 돼. 그래서 빨리 응급약으로 혀 밑에다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빨랑 혈관을 이완해주는 바로 그 유명한 니트로글리세린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건데요. 자, 저희 어머니는 협심증이 있으신데 앞으로 심근경색증이 그 위험인자,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 1순위가 협심증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자 3고, 3고, 3고라고도 하고 3종 세트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3고 얘는 뭐냐? 이 심근경색증 여기에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예요.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 3고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시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자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 3고 다 고가 들어가요. 고 힌트 고. 어 맞아요. 자 고혈압, 고혈압, 고혈 아니에요. 고지혈증이 뭐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인자 3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혈압은 왜? 어 고혈압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자 고혈압은 혈압이 높죠. 계속 치고 치죠. 얘가 혈관이 어떻게 돼요? 너덜너덜해지죠. 너덜너덜해지면서 아유 얘 너덜너덜해졌다. 빨리 치료하러 갈까? 그리고 치료인자 WBC 백혈구라든가 혈소판에 가서 치료를 해요. 그럼 두꺼워지죠. 그러면 또 여기가 또 너덜너덜해져. 혈압이 높기 때문에. 그럼 또 치료하러 가야 돼. 또 두꺼워져. 비우대. 그러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고혈압은 혈관병입니다. 지금은 제가 아는 사람, 우리 직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20대 초반이에요. 190에 200이에요.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이 한번 탁 했을 때, 수축했을 때 뿜어주는 동맥벽을 치는 압력을 우리가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190이에요. 큰일 난다. 너 혈관 다 망가져가지고 나중에 이거 뻥 터지고 아니면은 터지기 전에 여기 또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심근경색증 생기고 난리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각서를 쓰기도 했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 각서를 쓰자고 하니까 그때야 먹겠대요. 그래서 원래 그래요. 고등학교 때부터 높았어요. 그거는 본태성 고혈압. 내가 원래 유전적으로 갖고 생긴 거는 본태성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고혈압이죠. 고혈당을 우리가 다른 말로 당뇨라고 해요. 저희 집은 당뇨 유전력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 다 유전이니까 저희 딸만 다섯에 넷째도 당뇨예요. 당은 여러분들 여기다가 꿀을 내가 발랐어요. 그러면 발랐으면 여기에 막 묻겠죠. 뭐 먼지가 묻겠죠. 혈관에 당이 당당당당당당 혈관에 당이 많으면 불순물이 혈관에 막 들러붙겠죠. 뭐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은 혈관에 상처 나서 두꺼워지는 거고 고혈당은 당이 찌꺼기가 들러붙으니까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고콜레스테롤, 고지방, 중성지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고지혈증은 좀 나눠지거든요. 이게 의학적인 게 달라졌어요. 총콜레스테롤만 높잖아요. 그건 해당 안 되고 총콜레스테롤 중에 HDL, LDL 여러분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보조인 교육이라든가 보험회사 직원들은 못 알아들어. HDL 나쁜 콜레스테롤, HDL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하는 거.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요즘엔 보진 않고요. 총 콜레스테롤 중에 HDL 착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 보지 않고 HDL, 여러분들 LDL, L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있어요. 이게 높다. 이걸로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지혈증이 콜레스테롤만 높다고 아니야. 콜레스테롤 중에 좋은 HDL이 높아.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근데 LDL 여러분도 아시죠? 나쁜 콜레스테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성지방이라고 있어요. 중성지방은 다 중성지방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TG라고 해서 하나밖에 없고 총 콜레스테롤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 HDL은 너무 착한 애다. 뭐 그렇네요. 자, 쓰리고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쓰리고가 다 있어요. 위험인자예요. 이 정도로 보고 책을 보도록 할게요. 자,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관상동맥은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개의 동맥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협심증 볼게요. 동맥경화. 자, 동맥경화는 동맥경화랑 죽상경화를 우리가 혼동해서 사용을 요즘엔 하진 않는데 굳이 따진다면 동맥경화는 동맥이 전체적으로 두꺼워진 걸 말하고 죽상경화는 한쪽만 부분적으로 죽은 진짜 죽이에요. 죽 콜레스테롤 죽 중성지방 죽이 막 섞여 있어. 그래서 잘 터지겠죠. 터지면은 그냥 그 터진 애가 싹 가는 거예요. 그게 급성 심근경색증의 원인입니다. 자, 혈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피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피떡이 막히면 급성으로 그냥 119 타고 오는 거예요. 이게 혈관의 수축 및 연축. 혈관이 수축됐을 때 조그맣게 막힌 게 탁 막혀버리겠죠. 그랬을 때도 있고 관상동맥 급성 또는 만성으로 협착돼 혈류가 감소해서 허혈이라고 하는 거는 피가 너무 이게 부족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협심증은요 쥐어짜는 느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화불량 소화가 안 돼 소화제 계속 먹다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어떤 사람은 여기 이가 아파서 이가 아프대 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아프대 50견인가 여기가 아픈 경우 이가 아픈 경우도 있고 여기가 팔이 아픈 경우도 있고 어깨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꼭 가슴이 조이는 증상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자, 원인을 볼게요. 원인 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 같이 혼동되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일단 죽상경화판이 죽상경화 파열됐어. 죽이 터졌다는 뜻이죠. 파열돼 가지고 이게 혈전을 일으켜서 피떡을 형성해서 색전이 뭐예요? 색전은 뭘 막히는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색전이라는 게 공기 색전이 있고 공기 색전도 있고 지방 아셨죠? 지방 색전 있죠? 아시죠? 지방이 막히는 거, 공기색전, 지방색전, 양수색전 다 있는 거거든요. 색전은 여기의 색전은 피떡, 혈전이 막히는 거 그거예요. 그 관상동맥 연축, 막 경련을 일어나. 그래갖고 좁아져 그런 경우예요. 증상 흉골 홍부의 심한 흉통은 전형적인 증상, 호흡곤란 나타나고 목, 턱, 등 다 방사통이에요. 특히 좌측으로 퍼지겠죠. 오른쪽으로 퍼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좌측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아요. 조이거나 진누름, 쥐었다 짜든다. 근데 뭐 참을만해요. 협심증 정도는 참을만해요. 괜찮아요. 근데 심근경색증은 죽을 것 같지. 자, 그 다음 페이지 진단 중요하죠. 우리가 진단은 그 위험인자도 중요하고 우리가 손해 사정은 진단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진단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심전도 이렇게 심전도상 정상일 수 있습니다. 심전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심전도 그래프가 이렇게 딱 수축할 때는 쫙 올라갔다 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떨어지지 않고 ST가 상승되면은 심근경색증인데 정상일 수 있어요. 심전도로 100% 판독하진 않아요. 혈액검사. 이 혈액검사는 여기서 심근경색증이 혈액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협심증에 대한 혈액검사는 여기서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협심증은 가능성 배울 수 없다. 혈액검사는 협심증을 진단하기 위함이 아니고 협심증 위험인자. 그러니까 위험인자 고지혈증, 고혈당 있는지 보는 거예요. 고혈당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지혈증이 있으면 협심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판명하는 겁니다. 자, 운동부하 검사, 런닝머신 있어요. 런닝머신에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뛰어서 계속 어느 시점에서 아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파요. 그러면 이제 런닝머신에서 운동부하 검사, 운동으로 계속 부하는 거야. 증가시킨다는 거죠. 운동의 속도를.
심장에 인위적으로 부담을 줘요. 그래서 막 빨리 1단계, 2단계, 3단계 쏙 해가지고 막 아까 지금이 아파요. 지금 아파요. 뭐 이렇게 심장의 간 혈류를 인위적으로 감소시켜서 하는 검사, 협심증 검사입니다. 이건 자, 3번 관상동맥 CT 혈관 조영술이라는 많이 들어가면 조영제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조영제 어떤 건지 아시죠? 엑스레이 투과 못하는 거. 그래서 그림자로 볼 수 있는 거죠. 관상동맥 CT 혈관 조영술로 해서 이제는 보는 거고. 자, 확진 볼게요. 관상동맥 조영술 줄 그으시는데요. 이거는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의 확진 검사예요. 관상동맥 조영술. 여기 보통 여기 혈관 여기 사타구니 있죠. 여기 대퇴동맥에다가 관을 집어넣어서 막 쑤셔요. 쑤시면은 관이 막 들어가죠. 들어가. 그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주사기로 조영제를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요. 그러면 그림자가 보여요. 이렇게. 아, 그림자가 이렇게 막혔네. 아, 여기가 막혔다. 그림자로 보고 하는 거. 아, 막혔네요. 그다음 또 집어넣죠. 그래서 긁어내요. 긁어내고 아, 그다음에 이제 스탠드 삽입해요. 풍선으로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는 거예요. 조영술로 해서 확진합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 조영술로 확진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 어느 정도는 그 부가적인 게 될 수 있지만 이게 협심증단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검사법, 협심증만이 아니고 심근경색증의 중요한 진단법이에요. 이거는요. 자, 치료 보도록 할게요. 치료 제가 아까 니트로글리세린 말씀드렸던 거 나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약물이기 때문에 할 건데요. 이 니트로글리세린은 설하, 혀 밑에. 설하. 그래서 우리가 설하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설하 정. 그래서 이제 설하 혀 밑에 녹여 먹는다. 왜 그럴까요? 그냥 꼴딱 먹어 버리면은 위산 때문에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혀 밑에는 혈관, 모세혈관은 굉장히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응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걸로 했어. 그랬을 때, 아, 안정이다. 아, 괜찮아. 그럼 협심증이에요. 근데 30분 또 먹어. 또 녹여. 또 먹어. 세네 번을 녹였는데도 조임 증상이 지속이 되면 네 발로 걸어가야 돼, 응급실에. 저요, 심근경색증이 온 것 같아요. 라고 걸어가야 돼요. 이게요. 만성으로 된 경우는요. 그래서 보통 협심증은 한 번 딱 녹였을 때 딱 통증이 소실돼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 아스피린은 이거는 혈전 예방하는 예방입니다. 일단 해파린은 항응고제고 뭐 칼슘 기량제 베타 차단되는 요거는 혈관을 확장해 주는 어떤 그런 건데 자세하게는 하진 않을게요. 치료 부분이기 때문에 관혈적 치료 경피적인 거 어디 많이 쓴댔죠? 대퇴동맥. 우리 몸에서 동맥을 감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여기 아시죠? 요골 동맥이 있고요. 요골 동맥? 경동맥.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동맥, 그 다음에 대퇴동맥 이렇게 촉지할 수가 있어요. 이쪽을 이용해, 보통 여기를 이용해서 만약에 여기를 다 다쳤어. 교통사고나 다 다쳤어. 여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요골 동맥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를 못 쓴다는 전제하에 여기는 다 다쳐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여기. 그럴 경우는 요골 동맥을 통해서 이쪽으로 관상동맥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는. 자, 심근경색증. 경색이란 말은 여러분들은 괴사됐다. 근육이 괴사됐다. 자, 모 회장님, 여기가 막혔어요. 여기는 괴사돼서 쓸 수 없어요. 여기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 기능이 이거는 약화되어 있어요.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뛰지만 모 회장님은 잘 못 뛰죠. 심장 기능.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근경색증 의의를 볼게요. 관상동맥에 이거 조금만 하고 쉬도록 할게요. 혈류 장애로 인한 지속적 심근허혈로 심근세포 밑줄 그시는 비가역적인 뭘까요?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역적이다라는 뜻은 돌이킬 수 있어. 협심증은 돌이킬 수 있어요. 심근경색이 왔다. 아, 돌이킬 수 없어. 거기는 죽었어. 저 근육은 죽어버렸어. 돌이킬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전도 여러분들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심전도 여기
손해 사정을 하실 때 그 심근 경색증이다 그랬을 때 심전도 ST 상승 한 개랑 또 CKMB라고 하는 근육 심근 효소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거든요. 뭐 CKMB도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자 처음에 심전도 정상적인 심전도 여기 딱 한 번 떼어줘요. 얘는 한 번 떼어줘요. 심방 심방이 수축하는 거예요. 심방은 여기 있거든요. 심방 심방은 살짝만 떼어줘요. 심장 심방도 움직여요. 이게 심방 그다음에 엔진 역할을 하는 심실은 좌심실은 세게 움직이죠. 엔진이기 때문에 쫙 한 다음에 조금 이렇게 쉬었다가 한번 쫙 뛰어요. 올라가죠. 이거 좌심실이 수축하는 거예요. 얘가 수축하면서 심장은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수축 이완 수축할 때 일하고 이완할 때 쉬는 거예요. 수축하고 이완 일할 때는 확실하게 일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퍼져. 자, 퍼져버리는 거예요. 퍼질 때 쫙 내려가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피 심방은 살짝 움직여요. 이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Q, R, S라고 해요. 이게. 좌심실 수축 완전히 턱 퍼져버려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여기 살짝 또 뛰어요. 자, 여기에서 이걸 T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ST. 우리 손해 사정을 할 때 심전도 우리가 진료기록부를 요즘에 EMR이라고 해서 전자차트에서 출력을 부르고 바로 해드리거든요. 그전처럼 종이차트로 복사 안 해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EKG,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하실 때 보면은 의학용어 좀 많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수습하실 때 보면 의학용어로 많이 실무수습할 때 그 보면은 의학용어를 다 깔아버려요. 제가 의학용어로 그냥 다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그 진료기록을 봐야 되니까 이게 한국말로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EKG라고 하죠. 심전도를. 그랬을 때 이 ST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ST가 심근 경색일 경우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급성으로 오는 경우는 얘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올라가서 이렇게 ST가 SG 상승 SG 상승을 보이면 이거는 심근 경색증을 딱 진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심근 경색증 맞는데 ST가 상승이 안 됐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나 억울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걸로 또 이제 해야죠. 이게 EKG상 ST가 상승이 안 됐어. 그러면 다른 걸로 뭐 CKMB라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입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심근 경색증에서 이제 ST 상승 관상 동맥 100% 막혔을 때는 올라가요. ST가 상승이 됩니다. 상승이 됩니다. 근데 심전도에서 BST 상승. ST가 상승이 안 됐대. 나 심근경색 진단 받아야 되는데 ST가 상승 안 된 그래프가 진료 그래프에 떼어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진단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막 빠꾸빠꾸빠꾸 나가는 거죠. 이게 관동맥이 완전히 막히지 않는 심근경색증이 있죠. 이럴 경우는 ST가 상승이 안 된단 말이죠. 허혈성 흉통, ST 분절의 상승 의미가 없고 이제는 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ST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열공하셔가지고 10분 쉬시고 원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